Let's go nine. 자, 이번 아이템 프린스가 전에 얘기했던 주제가 채택이 됐어요. 바로 그룹 PR입니다. 오! 로스 나인.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아, 물론이죠. 하나, 둘, 셋. 야! 어메이징. 로스 나인이 9명이잖아요. 9인 9색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80. 네, 9981. 99콘. 네,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죠? 뭐, 긴 말이 뭐가 필요해요? 앞에 있는 걸로 그냥 표현해주시면 돼요. 꼭 내구성을 보여주겠습니다. 수현이 형, 잘 그려둘게. 형님, 저 그려줘요. 준성 씨, 제가 해줄게요. 어떻게 그려줄까? 아, 잘 안 나오네. 아. 야, 야, 창호! 야, 창호! 진우가 예술을 안 해. 나 아까 저렇게 하려 했는데. 아, 진짜요? 예술은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키가 크니까 약간 나무, 나무. 아, 여기, 여기. 간다. 보여줄게, 내가. 진짜 따! 얼굴에 묻으면 안 돼요? 이건 안 묻지. 밑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술 작품 같아요. 그치, 뭔가 느낌 있지? 네. 지 느낌 있어, 너 지금. 멋있어. 오, 멋진데요, 형? 멋있지? 네. 오케이. 나와봐, 도와줘. 등에 좀 해줄게요. 이제 이거를 진우 씨 등하고 좀 비벼주시기 바랍니다. 대가, 대가 한 번만. 저한테 누워요, 형. 예술 작품이 나올 거. 예술 작품의 합작이에요. 저를 한번 밀어주세요. 뭐야?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직 누워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저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번에 제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 팔 벌려요. 아, 팔, 아, 벌써. 아! 잠깐만요. 신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네. 아, 신시 제가 제가. 신시 거예요, 신시 거. 네? 나무예요. 나무예요, 나무. 신시 제 거, 제 겁니다. 오, 신시. 좋아, 좋아, 좋아. 신시, 오! 신시 일로 오세요. 아, 신시 제가 해드려야 돼. 행위예술이에요, 이거. 오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아, 오세요. 아, 행위예술이에요? 오세요, 오세요. 아, 혹시 나 제가. 오, 멋있다. 멋있는데요? 멋있다니까. 약간 그 뭐지? 데카코마. 아, 뭐 해야 돼? 형도 해주세요, 저. 그러니까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 마이크. 나는 좀 잠깐. 가만있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와, 야, 프린스 이거 봐. 잘 그렸어, 이거 봐. 오! 야, 프린스 저 무서운데? 오, 날개요? 오. 오. 아, 형, 저도 간지 나는 거 해줘요. 와, 야, 프린스. 아, 형, 저 진짜 형한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형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오. 떨어지면 잘 안 나요. 첫 번째 하는 거 아니야? 잘 되고 있어? 어, 재밌어. 점기법이야, 점기법. 뭔지 알았어? 알지, 알지. 그 처음으로 그림 그리는 거. 아, 일부러 세게 하신 것 같아. 아니에요. 한이 형 가면은 침 꽂는 거 있잖아. 침 맞는 거 같아. 네, 저는 진우가 저를 그려줬습니다. 자연과 풍경을 좀 연출해 봤고요. 여기 아래는 초원 느낌의 이제 빵 터지는 느낌을 좀. 근데 여기 복근은 누가 그려놨네요? 제가 그렸습니다. 아, 그래요? 망했어요, 그 때문에. 저는 여기 빼고는 다 제 거 아닌데 이거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왕관인데 예쁘게 하셔요. 근데 뒤에는 오! 제가 했어요. 이거는
저희의 날개입니다. 저희 5대양 6대주를 표현해봤습니다. 지구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갈매기도 있고. 대한민국 어디냐?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기요. 디테일이네, 디테일. 저는 이제 앞에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 갔어.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뒤쪽에 프린스가 그린 게 대박입니다. 제가 대박입니다. 제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요즘은 우진이 너무 외로워서 친구 그렸어요. 친구가 좀 무서운데요? 아, my friend, your friend. 아, 저는 소개해 주세요. 네, 신이라는 한자를 썼습니다. 귀신 신자인데요. 고스트 나인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일차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뒷면을 보면은 뒷면 뭐 있어요, 저? 새벽에 뭔가 황홀한 느낌, 새벽에 취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밝은 색채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준영이 형의 아이덴티티를 다 담아봤어요. 형이 탄탄한 복근 아이덴티티와 바다 같은 색깔의 이제 하트를 그려봤어요. 왜 바다 같은 색깔의 하트예요? 바다처럼 넓은 어깨. 네, 그쵸. 가슴 안엔 또 이 붉은 집이 있고요. 붉은 집이 뭐예요? 형의 마음에 원래 따뜻한 정열. 집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제 인생을 담아 작품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반을 누워있던데 남은데요. 이제 태승이 키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이파리 여기 이제 색깔이 초록색을 쓴 게 아니라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초록색을 만들었는데 태승이와 고스다인이 합쳐져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된다. 아... 그런 의미. 네, 이 작품을 정답 매생이국 정답 매생이국 여기 점들 보이시죠? 점점 이제 하나가 되는 네, 그런 걸 표현하려고 점으로 했고요. 이게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가운데 점들이 모여서 네 이제 고스나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딱 그런 느낌이죠. 아. 네 저는 뭔가요? 입체의 신비로 파란 라인을 한 다음에 막 심장 막 이런 걸 하려 했는데 아 완전 누워버렸어요. 저희 맞대버렸어요. 보셨다시피 저희는 아주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렛츠 고스나인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예술적으로 포즈 잡고 끝내볼까요? 아 좋아요. 둘 셋 그걸로 무슨 영화인지 맞추면 아, 내 포즈 너무 감각적이야.